문재인 대통령은 핀란드에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오타니에미 혁신단지도 방문했는데요. 이에 앞서 핀란드 의회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도 만났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 의회를 찾아 마티 바나넨 핀란드 의회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친 핀란드 의회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40분간 이어진 면담에서 문 대통령과 바나넨 의장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양국 관계 발전과 의회 간 교류 확대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한 핀란드의 오타니에미 혁신단지를 찾았습니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한데 모여있는 이곳은 노키아 등이 입주한 핀란드의 대표 혁신단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알토 대학을 찾아 인재 육성 방안과 청사진을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혁신과 충돌하기 마련인 기득권의 반발을 어떻게 이겼는지 묻자 알토대 관계자는 서로 마음을 열고 경청했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스타트업 업체들도 둘러봤습니다. Further after that, we were successful in our experimentation and we supplied funding, secured funding from private investors. 예, 스타트업 또 한국인 창업자와 한국인 유학생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제2의 벤처기업으로 우리도 이제 하려고 했고 또 새로운 이게 목표를 마련하자 사는 것이 그때 목표였거든요. 여기 핀란드까지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핀란드 양국의 혁신단지 간 기업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